Yo, what's up? 펀치입니다. 브라보키 친구들, 스트라이틀러! 야! 와우! 오늘 펀치가 왜 이렇게 텐션이 높냐고요? 바로 펀치TV의 파이타임! 아니고요. 우리 애니메이션 속에 등장하는 파티 장면들을 모아봤습니다. 이름하여 파티타임 차트쇼. 지금 시작해보죠. Let's Bravo! 친구들은 파티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꽃갈 모자? 풍선? 폭죽? 네, 맞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뭐니 뭐니 해도 파티에는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수 없죠. 이번에 소개할 파티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정말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샤드마법사의 파티 현장. 어떤 맛있는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파티에 온 것을 환영하오, 나의 백성들이여. 케이크에 빵, 고기까지 정말 푸짐하네요. 맛있는 거다! 이 파티는 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니 마음껏 먹고 즐기시기를. 이게 웬일이니? 간만에 밥다운 밥을 먹어보네. 다른 사람들 먹기 전에 얼른 먹어야지. 저 음식 좀 집어도 될까요? 안돼요. 이건 우리 거라고요. 저쪽 가서 드세요. 샤드는 파티를 여는 척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마법을 걸어 스피넬 왕자님의 정보를 알아내려 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 파티는 샤드 마법사의 못된 작전이었습니다. 친구들, 멋지게 변신해서 샤드 마법사를 막아줘! 마법사,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한 이유가 다 있었구만. 음식으로 유혹을 하다니 좀 치사하긴 한데. 맛있겠다. 다음에 펀치도 좀 초대해주면 안 되겠니? 이번에 소개해줄 파티는요, 바로 파티 중에 파티라고 할 수 있겠죠. 파티의 꽃, 파티의 플라워, 바로 생일 파티입니다. 얼마 전에 헬로카보 미니의 피치가 생일을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피치를 위해서 다른 카보크루 친구들이 생일 파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피치? 이건 뭐야? 우연히 달력을 보고 피치 생일임을 알게 된 빙빙과 친구들. 어쩐지. 그럼 우리가 피치 생일 파티를 열어주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대단한 크루들! 생일 파티집이야! 어디 가면 좋을까요, 똑똑한 그런이? 피치를 위해 생일 케이크를 만들고 생일 축하합니다. 깜짝 파티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피치에 생일 축하합니다. 근데 피치의 왜? 반응이? 무슨 일인데? 이거 실뭉치가 어쨌다고? 너희들 생일 선물로 목도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실수로 오리 다 풀렸지 뭐야. 난 또 너희들 생일? 우리 생일이 똑같아. 자, 여기 써준 숫자가 생일이야. 우린 모두 같은 숫자가 써있어. 응? 정말이네. 그럼 우리 모두 생일이야?
카부크로 친구들의 생일이 다 같은 날이었군요. 그리고 마지막에 완전 반전까지.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반전은 생일을 맞이한 친구가 한 명 더 있다는 겁니다. 나 오늘 생일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쓸쓸한 왕자님. 바로 공룡 메카드의 루이킴의 생일날입니다. 함께 보시죠. 행사장이 엄청 넓습니다요. 정말 큽니다. 이 행사도 내 생일을 기념해서 매년 열리는 거라고. 아빠는 잊으신 것 같지만. 이거 봐라, 해준아. 와, 정말 우리 딸 대단한데. 제일 제일 커요. 시시하긴 저게 뭐가 대단하다는 거야? 왕자님, 혹시 외로우신 겁니까?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건 바로 오늘이 왕자님의 생일. 아, 하지 마, 말하지 마, 입도 뻥끗하지 마. 오늘은 바로 내 생일. 루이킴의 생일을 위해 큰 행사까지 열리지만 루이킴은 본인의 생일을 숨깁니다. 오늘따라 왜 저래? 평소 루이답지 않은데. 그러게, 왠지 무척 쓸쓸해 보여. 아, 무슨 생일이 이래. 진짜 재미없어. 나왔다! 너희들 남의 집에 멋대로 들어와서 뭐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루이킴! 생일 축하해! 쓸쓸해 보이는 루이킴을 위해 찾아온 용찬이와 친구들! 부끄러워하긴! 맞았습니다요? 얘기하긴 잘했습니다. 우리도 생일 축하 정도를 해줄 수 있다고! 특별한 날이잖아! 저 녀석 생일을 내가 알 게 뭐냐고! 여기까지 와놓고선? 자,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야! 이건... 어때? 귀엽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는 줄 알아? 너 주려고 다 같이 만든 거야! 나니까 받아주는 거야.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애써 만든 것 같으니까. 친구들 덕분에 루이킴은 따뜻한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파티 차트 쇼. 마음껏 먹고 즐기시기를. 음식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맛있지만 위험한 파티. 축하합니다. 똑같은 생일을 가진 카보크루들의 생일 파티. 루이킴 생일 파티 열면 펀치도 꼭 갈게. 친구들, 오늘은 펀치와 함께 애니메이션 속에 등장하는 파티에 다녀와 봤는데요. 이 펀치는 파티 주인공의 쓸쓸함과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씨가 돋보였던 루이킴의 생일 파티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는 어떤 파티가 가장 기억에 남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펀치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후! 안녕!